말했다 용사여.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. 잊지 마세요. 아직은 살 수 없어. 파편이 부족해.
저번에는 유혹 주문을 실수로 썼는데 라이사 자매님이 2주간 악청을 떠시더군요. 정말 창피했어요.
예언에서 말하는 영웅은 좀 더 활기찰 줄 알았어요.
우리 친구는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. 만난 이후로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왜 천사와 악마들이 내 발렘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나?